안녕하십니까. 제조업에 근무 중이고 자기 개발을 위해 자격증 도전을 하게 되었고 합격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기세를 몰아 추가 자격증을 도전하고 싶지만 이번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 끝에 당분간 공부를 쉬고 싶습니다. 자기 개발과 회사의 자격증 취득 시 일정 금액을 격려금으로 주는 자격증 취득 장려 프로그램이 있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위험물을 직접적으로 취급하진 않지만 위험물 자격증 공부를 통해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위험물이 다뤄지는지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필기의 난이도는 낮은 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출문제 3바퀴 정도 풀고 합격이 가능했습니다. 아마도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CBT로 바뀌고 필기는 쉽게, 대신 실기의 난이도는 높게끔 바뀌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실기 시험의 경우에도 관연도 기출 문제 위주로 무한 반복을 통해 모조리 외우는 방법을 도전했고, 모르는 게 있을 땐 동영상 풀이를 보며 계속 풀었습니다. 65회 같은 경우에는 실기책의 기출 문제, 관연도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기에 추가로 교재를 구매해 50회 정도부터 공부를 조금 더 했습니다. 무한 반복풀이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영상은 매우 훌륭한 교수님이 아주 잘 만들어 주셨고, 모르는 문제가 있을 경우 찾아서 그 부분만 반복해서 보면 이해가 빨리 되어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특정 위험물이나 장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해 주시니 좀더 이해하기가 편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공부법은 조금 특이해서 공감 못하실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희 공부법은 일명 백백이라고 했던 방법입니다. 무한 반복 풀이를 하며 단순히 읽는 것보단 지속적으로 필기를 병행하며 쓰고 또 쓰고 노트 한 면을 채우고 또 채우고 반복을 하며 직접 필기는 하되 이쁜 암기 노트처럼 그런 작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다른 교수님들과 달리 현장에 능통하신 분 같았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려주시니 저처럼 현장 근무를 오래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이해하기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배우라고 여승훈 교수님의 인강은 매우 훌륭한 인강 교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유명 강사님들에 비해서 전혀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합격은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당락을 결정합니다. 인강은 지름길을 손으로 가리키는 역할을 할뿐 모든 건 본인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침반과 같은 인강을 들으시며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화이팅 하십시오.